하는 게 뭐? 누군지? 한대 때리시나요? 아니고 표정으로 나오고. 아 일단 표정으로 애들한테 진압을 하시는 거냐? 그다음에 아마 난리치는 아이를 이렇게 막 나쁘게 막 야단치는 부모를 향해서 미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요. 미움 컨트롤 힘들 때. 자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걸 간다 스타트 그런 거 아시는 거 있어요 혹시?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원래 없는데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어떤 게 있었나? 뭐 해야 되는 일이 막 내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때 조금밤이라든지 그 일 자체에서 많이 빠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좀 빠지는 거?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빠지는 것 같은 거 스타트는 거 아시는 거 있어요, 선생님? 네. 뭐 일단은 아이들 어떤 사고 있을 때 이 아이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런 거니까 참고 받아줘야지 싶은데 잘 참다가 어느 순간 그 절정이 일어났을 때 감당하기 힘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속상하다 상처인데 그러면 나도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물건을 던지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엉덩이를 때리시나요? 애들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한번 참고요. 그 다음에 일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컨트롤을 해야 된다 싶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크게 읽으라든지 아니면 뭐 무릎 꿇고 손 들으라든지 네 그런 걸 선택하고 그런 거면 양반이죠. 좋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 그런 거 못 참는 그런 거 있나요? 퇴근해가지고 지가씨 열심히 혼자 나 치우긴 하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너무 파란할 게 있어요. 근데 하면서 소금 막 끓여먹는데 자꾸 하는데 그 안 끓어오고 혼자서 하면 좀 나름 그런 화가 나요. 그래 아주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다시 식구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또 청소해야 되는 이 기분 좋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은 어떠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할 때 안 받을 때 내 독성이 거기에 막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전할 때 안 되면 한대 치시나요? 어떠시나요? 그런 건 없는데 계속 그 메시지를 주님 주시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바뀌는 거 있죠. 그럴 때 내 감정과 막 섞여서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이 이제 상처를 받는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아 상처를 내 주면서 전을 하는 거냐 일단은 네 주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감정이 확 들어가 버려 독성이 나요. 확 그분의 마음을 상하셔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요. 자 우리 형님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그 동생한테 나쁜 말 안 해야 하는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동생한테 나쁜 말 하면 안 되는 하는군요. 주로 유튜브 제가 쓰시나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아 그냥 때에 따라서. 아 때에 따라서. 자 우리 형님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되는 습관들이 또 있나요? 우리 형님? 짜증나요. 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때마다 짜증난다 이거죠.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 나는 자꾸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뭐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지켰는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거. 자 우리 형제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긴 아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습관적인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버릇 없는 애들이 봤을 때 짜증나요. 버릇 없는 애들 보면 그냥 확 때려주고 싶고 막 혈기가 촥 오르거든요. 좋아요. 자 우리 담임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긴 아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역이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주신 게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경향이 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은 혹시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긴 아는데 그러는 혹시 있으신가요? 남편하고 역전이 되어가 안 됐을 때 말하는 거 확 그냥 엉덩이를 차버리시나요? 어쩌시나요? 남편은 말 안 해요. 말 안 하시는 거나 속상해 하고 그런 습관. 자 우리 자매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자꾸 해보려는 거 혹시 있나요? 하루 일과가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을 자꾸 이렇게 딜레이하거나 게을러지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두 개 필요 없고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낮아지고 싶은데 낮아지지가 않고 자꾸 살아서 펄펄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펑펑펑 울면서 제가 제발 주님 저를 죽여주시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딸이 아직도 시키도 안 가면 죽여요. 뭐 어떡해요? 수연이가 옆에 와서 있는 거예요. 수연아 너 같이 엄마 좀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펑펑 울면서 왜 엄마 죽으려고 하냐고 수연이가 펑펑펑 놀러가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게 아니라 속성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왜 앞에 주어를 빼놓고 얘기해가지고 나를 이제 놀래키냐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그런 거 그래요. 좋습니다. 그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여러분들 축복인데 좋습니다. 우리 자매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천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치유가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잘못 가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가장 안 된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야말로 빨간 신호등에 건너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먼저 회개기도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거랑 포함해서 일단 우리가 무슨 회개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알맹이를 찾아먹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쥐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알맹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내면을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그렇게 편하고 재밌는데 그죠? 껍데기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껍데기만 쥐고 사는 죄가 우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전체적으로 인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 껍데기만 쥐고 사는 거 예수님 믿은 척한 거 그거를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사랑이라고 작가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